계획 변경을 계속 해주면서 또는 사업 착공 시기를 계속 늦춰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면서 사업자로서는 당연히 어떤 압박을 받지 않는 거죠. 사실 도민과 약속했던 도민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도민 고용이 30% 미만으로 굉장히 심각한 이유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객실을 채울 수가 없어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인력들도 빠져나가고 손님들도 대형호텔로 빠져나가면서 중소호텔들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대규모 개발 사건을 위해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제주 MBC의 송원일 기자가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홍영철 제주 참여 환경연대 공동 대표께서도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주제 이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제주 MBC에서 지난 12일부터 대규모 개발 관광 개발 사업장 38곳에 대한 전수조사 내용을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 네. 최근에 하나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의 애월포레스트라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예. 도내에서 뭐 환경단체에서 반발하는 등 좀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50년 넘게 제주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 좀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도내 38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한 예.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예, 살펴보는 차원에서 기획 뉴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38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 추진 중인 곳도 있고 예. 지금 현황이 어떤지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 대규모 민간개발 사업장 38곳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는 관광사업장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13곳이 있고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지 여기가 예. 9곳이고 관광단지 8곳, 유원지 8곳에서 38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예. 현재 완공된 곳은 7곳이고 31곳이 일부 준공되거나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곳의 총 사업비를 네. 분석을 해봤는데 17조 원이 넘고요. 개발 면적, 총 개발 면적은 3천만 제곱미터를 넘어서 지금 마라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인데 예. 마라도 크기의 100배에 해당하는 제주의 중산간, 경관이 좋은 예. 중산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천만 제곱미터라고 네. 말씀하셨습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넓은 대규모로 개발 사업들이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규모가 큰 사업들, 우리가 뭐 대규모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요. 규모가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꼭 생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닐 테고 여러 변수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된 곳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원래는 보통 보면 사업 계획을 최초에 승인받을 때 예. 사업장들이 사업 계획서에는 3년에서 한 4년, 길면 5년 정도 안에 준공을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38개 사업장의 사업 기간을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20년 걸리는 것으로 20년이요? 예, 분석이 됐습니다. 그만큼 최초에 한 3년 안에 끝내겠다고 한 예. 계획들이 평균적으로 20년 가까이나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계속 그 연장이 되고 있어서 예. 이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죠. 이제 사업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연장까지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일단 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또 이건 근데 연장은 또 도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연장의 연장 허가를 받아가면서 지금 사업의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20년 이상 된 곳들도 있다는. 평균적으로 20년이죠. 평균적으로요. 그렇죠. 30년 이상 된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 자체에 대한 그 의문점을 좀 품어보지 않을 수도 없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너무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혹시 제대로 완료된 곳들도 있습니까? 네, 지금
완공된 곳이 7군데인데 예. 다행히 뭐 7군데는 지금 완공이 돼서 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어쨌든 그 대규모로 개발 계획을 세웠다가 예. 뭐 자금 난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은 거죠.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럼 완공된 곳들은 애초에 계획대로 다들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것도 중간에 좀 변경되면서 애초에 계획과는 좀 다른 쪽으로 진행된 경우들도 그렇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계획으로 예. 보통 승인을 받으려면 네.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관광 시설들을 짓겠다. 그래서 해놓고 사실. 예. 사업 승인을 받은 뒤에 예.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없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런 계획은 빼달라, 네. 저런 계획은 빼달라 하면서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서 준공은 됐지만 처음에 약속했던 계획들이 일부 빠진 사업장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신청을 했으면 허가가 안 됐을 사안들이 꽤 많았을 거란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홍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관광개발 관련 사업들이 보면 대규모 숙박시설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도내 숙박시설은 이미 포화라는 말이 여러 차례 지금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포화로 이어지고 그 상태에서 또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이 또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좀 악순환들이 반복된다라는 지적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최근 들어서 2010년대 이후에 예. 이런 숙박시설 허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예. 상당히 대부분은 그 콘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분양형 숙박 시설입니다. 아, 네, 네. 많이 들었었죠. 예, 예. 우리 신화월드 신화역사공원 내에 있는 신화월드 네. 같은 경우 예전에 행정사무조사도 있었지만 숙박 시설을 세 배를 갑자기 1,300실에서 4,800실로 예. 예. 확 늘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간에 변경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그 도의회나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친 것을 예. 제주도랑 JDC가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변경시켜준 그런 예. 사례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숙박시설들이 상당 부분 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예. 투자 이민제 그러니까 이 일정 정도의 이런 5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5년이 있으면 영주권을 주는 예. 예, 뭐 그런 제도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런 숙박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상당 부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숙박시설들이 많이 늘었고 예. 그중에 이제 콘도라고 하는 그런 분양형 숙박시설들이 많이 늘게 됐다 하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뉴스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콘도미니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에는 아까 신화역사공원을 좀 예로 드셨는데 신화와 관련된 여러 뭐 A지구, B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보다는 우선 콘도미니엄부터 지어서 분양을 하고 네. 그 수익으로 나중에 또 추진을 하려다가 잘 안 되면은 네. 좀 막혀 있는 경우들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한다는 거고 아까 2010년대 이후에 좀 우후죽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리는 그렇죠. 겁니까? 예, 제2차 국제제도시 종합계획을 보면 그 캐치프레이즈가 저기 국경이 없고 예. 즐거움이 무한인 제주 이렇게 중국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어로 했을까? 그러니까 2차 국제제도시 종합계획에는 중국인들을 중국의 관광 시장으로서 제주도를 상징하고 예.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기를 와서 충분히 이제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상정하고 여기에서 여러 중국인에 맞는 관광시설 특히 이제 복합 리조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복합 예. 리조트는 카지노가 가장 핵심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카지노 등 어떤 관광시설들을 짓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부동산 영주권 대상인 분양형 숙박시설을 지어서 아, 그걸 분양을 하고 네, 그걸 분양해서 그걸 수익을 가지고 예. 다시 이제 여러 관광 시설에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 그러니까 이 단계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예.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제주도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땅을 사고 그다음에 분양해서 우리 아파트 그런 분양하듯이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고 요걸 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뭐 이런 관광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하겠다. 예, 예. 이런 계획들이 되는데 사실은 국제자유도시 그 종합계획의 2차 종합계획에는 이런 그 구조들이 이미 거기에 계획에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예, 예. 예, 돼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예상됐던 네. 사안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숙박시설 관련해서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예. 저희들이 38개 사업장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38개 사업장 중에 숙박시설을 짓지 않겠다 예. 한 곳이 4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4곳은 전부 숙박시설이 지금 들어갔는데 네. 이 관광호텔하고 휴양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34개 사업장에서 객실을 얼만큼 공급할 것인가 예, 분석해봤더니 휴양콘도 1만 개 객실, 예. 관광호텔 객실 1만 개, 그래서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예. 관광 개발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을 중심에 놓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숙박시설의 비중이 관광호텔 50, 콘도 50 비중을 두는데 이게 예. 왜 그러냐면 관광호텔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사업계획에 넣는 겁니다. 휴양콘도는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사전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예, 예. 단기적으로 휴양콘도를 먼저 공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예, 예. 그 제주도 내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제가 직접 취재하러 현장에 가보면 예. 대부분 숙박단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왜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고 그 자금의 흐름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지금 송 기자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숙박업소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지금 도내에 영세한 숙박업 운영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이 중소호텔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너무 어렵다. 최근에는 특히 관광객 숫자도 줄어든 데다가 내국인 예. 숫자가 줄어든 데다가 대규모 호텔들이 객실을 할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영세한 호텔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예, 예. 왜냐하면 50만 원 받던 5성급 호텔들이 객실료를 35만 원 이렇게 받는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35만 원 받던 데는 20만 원으로 낮춰야 되고 10만 원 받던 자기네들 같은 중소호텔들은 그러면 예. 낮출수록 손해인 구조. 예, 예. 손님을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런. 그래서 지금 그 도내 호텔들이 매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호텔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제주도 내 그 중개업소가 있는데 예. 거기 홈페이지를 봤더니 거기에서만 매물로 나온 도내 호텔들이 예. 40개가 넘습니다. 아, 지금 현재요? 네. 이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예. 자기가 갖고 있는 매물 말고도 네. 다른 업체들도 그런 호텔 매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너무 상황이 어렵다. 예.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된 사업들이 다 계획대로 된다면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렇죠. 애월포레스트가 지금 1,090실 객실, 1,090개를 예.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소호텔 한 분이, 업체 관계자 한 분이 1,000개 객실짜리 호텔이 들어서면 예. 100실짜리 호텔 10개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생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대규모 리조트들이야 당연히 뭐 할인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중소 영세한 업체들은 경쟁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원인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숙박업소가 이렇게 계속 난립하게 된 이유는 아까 뭐 애초에 계획에 그렇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중간중간 계획을 변경하면서 숙박업소가 더 늘어나게 된 그런 원인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애초와 다르게 갖고 오면은 그것을 좀 심의할 권한이 있는 곳인데 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갖는 그 핵심적인 역할이 두 가지인데 최초에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역할 예. 그리고 중간에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역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됐고 예. 그에 따라서 2018년에 사업 계획 변경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18년 이후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예.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자가 예. 신청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네. 사업기간의 연장 이런 것들을 거의 제재 없이 수용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 애초에 허가는 그렇게 안 내줬더라도 나중에 사업자가 변경안을 갖고 오면은 심의를 하더라도 그냥 사업자가 가져온 안대로 좀 바꿔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전에 개발사업 심의위원 한 분하고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이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본인들이 심의할 때는 공공성을 우선해 두고 심의를 한다. 네. 하지만 사업자가 망하게 해서는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예.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게 하려면 결국은 사업자의 요구 조건을 예. 수용 안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전체 이익을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이게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 예전에 예래동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이 대법원의 판결 난 걸 뒤집으면서 어쨌든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법이 당시 개정이 됐는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그렇죠. 그 당시 가장 크게 그 원희룡 도지사가 이유로 얘기했던 것은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포자면 국익이라고 했는데요. 사업자가 소송을 하면 예. 지면은 막대한 우리가 돈을 물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서라도 예.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건데 저는 뭐 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규모 그 해외 자본이 예.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 과정 중에 그 뭐 당초에 들어올 때부터 행정이 뭐 이런 과정에서 도와주겠다. 우리 도청 1층에 가면 투자 유치 시가가 가장 먼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투자 유치 실적을 도는 자랑으로 내세우고 그럼 이 대규모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 관광 개발 사업들을 어쨌든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고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거는 제주도의 어떤 투자 유치 실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잘 되면은 좋은데 만약에 이게 부딪히면 이런 자본들이 소송으로 들어올 수 있다. 예, 예. 예,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이 왔어요. 근데 그 법을 고쳐줬는데도 예. 결국 버자야는 그 예래동 사업을 했던 버자야는 소송을 했죠. 근데 이것처럼 어쨌든 제주도가 이 국제자치 종합 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외국 자본들이 와서 정말 그 자유롭게 규제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 특별법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국제자유도시의 방향, 그 종합계획의 방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상당히 거수기적인 역할로 전락을 해서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방향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망하게 했을 경우 이것에 돌아오는 반대급부, 뭐 소송이라든지 예. 예, 소송 패소로 인해서 막대한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예. 상황들까지 좀 약간 겁박하면서 이렇게 예. 추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자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었기 때문에 소송의 단초가 먼저 제공된 측면은 있으나 다른 관계없는 사업들도 이게 사업자가 와서 아이고 우리 이거 잘못하면 사업 망하겠습니다. 이거 계획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이 전체 제주도 전체 이익을 봤을 때는 변경을 해서라도 진행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하에 지금 변경 승인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해서라도 변경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그것이 제주도의 이익이 됐느냐.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 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있고 주민들께서는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효과를 기대하셨던 측면들이 있는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그럼 그 경제적인 효과들이 제대로 지역 주민들께 넘어갔느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도내 38곳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그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관광개발 사업 계획을 승인받을 당시에는 예. 우리가 이 지역에 대규모로 관광개발을 하면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겠습니다. 예. 80% 이상 채용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네. 그 고용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것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고용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광 개발이 완료가 되면 예.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을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 판매 코너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예, 예. 주민들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데 네. 공통적으로 숙박 시설만 먼저 하고 아, 다른 시설들은 예, 예. 미뤄지다 보니까 예.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숙박 단지로만 성격이 좁혀지면서 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뭐 농산물 판매 코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까 예. 주민들은 처음에 상당히 희망을 가졌었는데 예. 지금은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하면서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되면은 뭐 기대했던 효과는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됐다 하더라도 아, 계획이 변경돼서 숙박업소 위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사실 뻔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주민들이 기대했던 그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고 지역 특산물과도 그렇죠. 연계돼서 기대했던 것들도 기대 못 미치는 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개발 사업과 관련된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 심의위원회도 사실 뭐 승인과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지만 결국은 최종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이기 때문에 한 명이 결정합니까? 그거 의견을 그냥 자문 일종의 예. 자문 기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개발심의위원회가 예. 개발심의위원회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죠? 그래서 도지사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 사실 지금처럼 이제 심의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꾸려지긴 하는데 예. 사실상 이걸 도지사의 의중과 이렇게 거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그나마 도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열린 구조로 이 문제를 같이 봐주면 예. 모를까 그냥 그 안에서 개발심의위원회 그 도지사의 어떤 자문기구 성격을 가진 심의위원회에서 예. 이런 것들을 맡겨두게 되면 결국 이게 어떤 지금의 이제 제주도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이제 그 작용하게 되고 도지사의 예. 판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제주도의 특별법이라든지 국제재종합계획이라든지 요거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이런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본이 잘 되게 잘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도지사 마음대로 지금 현재 체제 제도적인 틀 안에서 안 돼. 뭐 이러면은 도지사가 그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도지사 예. 책임 못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도지사의 문제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이게 제도적인 지금 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예. 어쨌든 개발심의위원회라는 것들도 예. 뭐 내부적으로 조금 손봐가지고 네. 어떻게 좀 이것들을 좀 이 개발 사업들이 제대로 원래 예. 계획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그거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화에서는 사람의 선한 의지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제도화에서는 뭐 이렇게 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기가 좀 어렵다는 네. 말씀이면은 제도적으로 아예 손을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제주도의 지금까지의 개발 방향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마련을 하기 전에는 예, 예. 지금까지 우리 그 특별법 1조에 보면은 행정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제제도 네. 조성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 틀이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환경 자원의 보전이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가기가 예. 갈 수가 매우 어렵다 예. 하는 것이죠. 큰 얘기로 가네요. 제주특별법 전체를 다 건드려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예, 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예. 좀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있는 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뭐 사업계획을 승인하든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 예.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예.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네네. 문제는 그 보고의 범위와 내용이 예.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
보통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1년에 4차례 정도 열립니다. 분기에 한 번. 예. 제주도에서는 이거를 1년치를 모아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회의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짤막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예. 제주도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도의회가 이 사업계획을 계획이 변경되는 이 과정에서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만약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면 예. 관광개발을 승인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을 도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수단 하나를 가지고 지금 견제를 하는데 네. 일단 승인받은 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되더라도 예. 도의회가 여기에 어떻게 끼어들 여지는 지금 전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요 아주 그 단순한 조항을 좀 보완을 해서 예. 뭔가 도의회가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예. 이런 뭔가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한 단계 더 좀 견제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도의원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들 종종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개발사업 심의 변경 과정에서 조건부가 붙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 조건부가 붙더라도 그 조건 지키지 않아도 별 제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라는 거는 당초에 약속했던 뭐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뭐 주민 고용이라든지 예. 아니면 지역의 관광 자원을 만드는 뭐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먼저 해라. 항상 어떤 그 사업자들한테 얘기하는 면들은 이제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사업자가 뭐 이거를 지키지 않아도 그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 대부분 되는 핑계는 돈이 없다. 예, 네. 이런 핑계인데 그런 핑계를 가지고 어쨌든 버티기 또는 무시하기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조건부 의결 자체가 예. 무의미하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면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응 예. 이런 것들이 없다. 네, 근데 확실한 대응을 하려면 사업자가 망하면 네가 책임질래?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도의원들한테도 압박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동의 안 해주면 이 사업자가 지금까지 와서 들은 돈이 얼마인데 땅도 다 사놨고 이렇게 들은 돈이 얼마인데 예. 이게 너무 이게 자빠지면 책임질 거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 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안 고쳐져 왔는지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 이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시 좀 재점화된 계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한화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중산간에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비슷한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난개발 얘기가 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중산간에 좀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문제 제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왜 그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관광 개발 사업들이 중산간에 있어 이루어지느냐 예. 그것들이 보면은 뭐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땅값이 싸기 때문이죠. 예, 땅값이 싼데 문제는 중산간이 제주도에 있어서 보존해야 될 지역이 예. 충돌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쪽에 그 대규모 자본이 그 땅을 사면은 지구 지정 해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원지나 뭐 이런 땅들을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보존 목적의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싸고 그러면 원래 근데 개발을 하기가 불가능했던 곳이죠. 예, 예. 예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갖고 그렇죠. 논란이 예, 있었던 예.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산간 지역은 지금 제주도가 지하수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기 때문에 예. 중산간 지역의 이제 추가적인 개발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서부 지역 좀 문제가 그렇죠. 많다는 예. 얘기가 나왔었는데. 골프장들이 거기 상당히 밀집해 있고 예. 골프장은 물을 뽑아 쓰고 근데 물이 지하로 내려가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서부 지역 물 문제가, 지하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그 대규모 숙박시설을 만들면 거기 투숙하는 사람들도 물 쓰고. 예. 또 대규모 불투수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안 빠지는 그런 콘크리트 층을 만들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을 더 가중시킬 거란 말이죠. 이 대부분 도민들은 이제 해안가에, 해안 저지대에 사는데. 예. 그 저지대의 어떤 지하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자본들은 그 중산간을 싼 가격에 사가지고 개발하면은. 예. 승인을 얻는 순간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미 큰 이익을 얻고. 또 그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후에 부동산 가치도 상당히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산간을 노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대로 선택하게 그냥 제주도가 도와주게 되면. 예. 당연히 중산간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중산간 난개발이 되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번 도정에서도 사실 중산간 난개발 관련해서 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제한을 두겠다라는 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가 보죠? 그 지금 지하수 보전지구가 바뀐데 우리의. 예. 심리적으로 지금 원희룡 도정 때부터 해서 이렇게 그 이게 정해진 마지노선이 있는데, 근데. 예. 그때보다 상황들이 더 안 좋아졌어요 지금 지하수. 아, 지금 정책이 좀 후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보전 관련해서는? 거기를 지하수 보전 2구역으로 새로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예. 그 2구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주는 지금 계획이 도시. 예. 관리 그 기준이 좀 바꾸려고 이번에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예. 반대 성명도 냈는데, 예전에 그 드림타워 카지노 하기 전에 카지노 영향 평가를 도입했듯이. 예. 이번에도 뭐 저영향 개발 기법이다 하면서 그걸 도입해가지고 여기에 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면제부를 주겠다 하는. 예.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실상 그 예전보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지하수 환경에 더 악영향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아직 뭐 결론은 난 것은 아니기. 네네. 때문에 뭐 심의를 또 해야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다만 특혜성이 있다는 얘기는 하신 것 같은데. 그 환경과 지하수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예. 경제 그리고 관광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예. 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그 어느 정도의 타협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산간에 지하수 보존 구역에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허용을 할 때는 그만큼. 예.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예. 이게 왜 애월포레스트냐? 포레스트가 숲인데 영어로. 예. 에너지 포레스트와 원더 포레스트를 짓겠다. 네. 라는 사업 계획을 사업자가 제시를 했는데. 예. 에너지 포레스트의 에너지 숲의 핵심은 에너지 전시관을 만들겠다. 전시관이요? 예. 그리고 원더 포레스트, 놀라운 숲은 일본의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지브리 테마파크를 짓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그 숲, 에너지 포레스트와 원더 포레스트를 짓고 나머지에. 예. 나머지에는 숙박 시설을 1090실을 짓겠다는 건데. 예, 예. 사실상 숙박 단지를 만들면서. 네.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뭔가 좀 자연 친화적인. 예. 환경 친화적인 그런 포레스트를 이미지로 해 가지고 지금. 예. 사업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 보면 과연 이 그런 시설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겠느냐? 그 시설을 보러. 예.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핵심은 관광객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독특한 시설을 지어서 그 시설을 보러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냐. 이게 가장. 예. 중요한 그 판단의 기준인데. 예. 도내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개발 사업장들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적인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또 콘도미니엄에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다면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이 지역경제, 특히 지역 관광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예.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 그리고 지하수 보전 측면에서도 우리가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 측면, 관광의 측면에서도 과연. 예. 이게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시설인가. 이 문제도 또한 꼼꼼히 따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진행되는 과정들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홍 대표님께 이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재언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주도가 지금까지 관광 개발만이 그 제주도를 그 경제적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관광 개발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 지금 제주도가 그 한편으로는 1차 산업이라든지 제조업 기반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제주도가 만약에 예전처럼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거나 뭐 이럴 때는 상당히 그 제주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가 구조적으로 좀 안정, 경제적으로 안정되려면 지금 제주도에 우리 예전부터 6차 산업은 얘기해왔는데 계속 그 돈이 들어가는 데는 관광 개발 쪽에 도로 인프라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의 가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2차 산업, 제조업. 제조업에서 그 보통 1차 산업이 생산한 것들을 가공해가지고 이제 3차 산업, 관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는 이런 형태를 좀 구현하려면 사실 2차 산업 제조업들을 육성하고 그런 도민자본, 거기에 도민자본을 참여하게 하고 예. 그 도민자본이 활성화를 돕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송을 기자와는 나중에 후속 취재가 더 이루어지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제주의 오름과 곶자왈 초원까지 최근 제주 관광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입니다. 지난 30년간 이뤄낸 제주 관광 산업의 성과, 그 기반은 삶을 나누던 공동목장과 오름, 그리고 곶자왈 위에 세워졌습니다. 개발과 늘 함께하는 지속 가능함이 과연 어떤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